오늘은 6월 26일입니다. 2023년 양력으로 6월 26일 옆집의 할머니 때문에 제가 조금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할머니가 연세가 꽤 많으신데 좀 귀찮게 하세요. 사실 좀 대놓고 말씀드리자면 문을 막 쿵쿵쿵쿵 두들기거나 이사 왔을 때 좀 애를 먹었다가 최근에 괜찮아졌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갑자기 또 그러셔가지고 결국에는 가족들에게 연락을 했어요. 한 2년 만에 연락을 한 셈인데 거기에 대해서 하루 동안 또 어떤 일이 나에게 영향을 미칠까 좀 찝찝해서 오랜만에 스텔라 타로카드로 점을 좀 봤습니다. 일단 하루 동안의 일에 대해서 보는 방법은 2023년 6월 26일의 숫자를 모두 한 자리가 될 때까지 더해요. 그러면 메이저 카드의 숫자가 나오고 지금 이 숫자는 3번이 나왔거든요. 자, 이 3번 카드를 옆에다가 두고 카드를 한 장만 뽑아서 옆에 두었습니다. 카드는 칼카드 10번이 나왔어요. 우선 카드의 의미를 말씀을 드려보자면 3번은 생산성과 풍요를 뜻하는 여왕제의 카드입니다. 요즘 한참 또 새로운 컨텐츠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제 일에 지장이 되지 않을까 걱정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걱정을 내려놔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카드가 나왔어요. 이 부분은 현재 일이 해결이 되는 상황이고 해결이 이미 되었다라고 하는 역방향의 카드로 나왔습니다. 10번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운명을 뜻하는 부분이고요. 또 쪼개서 봤을 때 1번은 큰 시작을 뜻하고 0번 같은 경우는 1번과 0번의 합이죠. 10번 소드 칼 카드는 어떤 안 좋은 일에서 벗어나는 것을 뜻해요. 문제가 점점 해결이 되는 부분을 뜻하죠. 그래서 할머니와 일은 그냥 잘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. 다시는 저 귀찮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일단 받기는 했는데 한번 믿어보죠.